미국 자동차 판매 선두에 올라섰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일본의 자부심이라는 도요타가 미국의 자국 기업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것은 일본의 엄청난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 현대와 기아는 세계 챔피언이라 불리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도요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 매체 머니보이스 도요타의 미국 판매 첫 1위는 위험하다면서 미국 중간선거를 맞이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N고 제재와 일본 때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는 과거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도요타가 처음으로 GM을 제친 상황이지만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미국은 일본 제품이 눈에 띄는 순간 환율을 N고로 끌어당기는 등 격렬하게 일본을 때린 흑역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100년 가까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 선두를 지켜온 GM을 넘어 도요타가 첫 선두가 되면서 도요타의 주가도 크게 상승하였지만 이를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1980년대에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매우 높은 평판을 받고 놀라울 정도로 대미 수출이 늘어났으나 이로 인해 미국의 역대 정권은 일본 차들의 대미 수출의 상한을 결정하는 등 굉장한 제한을 더해온 역사가 있는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미국 내 공장에서 제작을 하기에 그런 공격은 없을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브랜드는 바로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라는 것인데요. 렉서스의 경우는 아직도 일본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에 대한 환율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로 바이든이 현재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때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민주당 정권은 지난 40년 가까이 일본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보여온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정권은 일본 반도체 산업을 파괴한 바 있고 환율에 대해서도 엄격한 요구가 있었으며 오바마 정권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였기에 이를 이어 바이든 정권이 환율 보복을 가해올지 모른다는 설명인데요. 이 상황에서 바이든 정권이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때리기 딱 좋은 상대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요타가 GM을 제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는 차량 반도체 공급난과 미국 내 공장 가동이라는 변수가 있었기에 도요타가 GM을 실력으로 제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중 갈등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낸 미국은 그들이 정상의 자리를 위협받을 때 실제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이런 어설픈 1등을 한 것은 오히려 일본 자동차 산업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본에서 도요타의 1등만큼이나 주목하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혼다를 제쳐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것은 미국의 CNN으로서 한국 완성차 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혼다를 넘어섰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대와 기아는 미국 내에서 모두 143만 9,487 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미국 내 5위를 차지하였고 139만 222대를 기록한 혼다를 넘어서면서 이는 처음 있는 일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차에 큰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현대차가 멋지고 가격이 저렴하니 구매 후보로 올릴 것 같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현대차를 많이 볼 수 있다. 일본 브랜드들은 브랜딩과 가격에 한층 더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일본 시장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은 일본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싶은 거네. 현대 기아 양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으로 환산까지 하는 걸 보니 그럼 부품 공급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도 모두 일괄 계산해야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일본의 혼다를 제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 기아의 폭풍 성장세와 브랜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영국의 자동차 매체 오토익 익스프레스의 수석 칼럼니스트 마이크 루터포드는 현대 기아차의 올해의 차 공동 챔피언 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자동차 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올해 최고의 차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하면 딜러는 자신의 브랜드 모델에 투표하고 모토스포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 역시도 자신들이 디자인한 차량에만 투표하여 각자 자신과 연관된 브랜드에 투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틀렸다는 것인데요. 이런 예상을 깨고 올해 최고의 차에
자동차에 투표하기 위해 초청된 심사위원들 중 99%가 한두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차량에 투표했으며, 이런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2021-2022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한 차량이 바로 기아의 EV6와 현대의 아이오닉5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론 GT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수 전기차들이 베스트카로 뽑혔다는 것인데, 특히나 재탄생한 기아차와 대폭 개선된 현대차를 보유한 한국이 현재 세계 자동차 무대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저널리스트의 평가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소식은 또 있었는데요.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현대 아이오닉5가 거의 결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모델이라면서, 가격적인 부분의 장애물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며, 기아 EV6와 함께 라이벌 모델인 폭스바겐의 ID4나 포드 머스탱 마하 2보다 더 나은 패키지이고, 무엇보다도 최신의 현대자동차는 한국이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세계 선두주자들임을 증명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독일판 역시 아이오닉5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그중 주목할 부분은 폭스바겐의 가장 강력한 경쟁기업이 한국의 현대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일본의 도요타가 폭스바겐의 주요 경쟁기업으로 간주되었고, 두 거인 기업들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타이틀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었던 한국의 현대가 또 다른 심각한 경쟁자로 떠올랐다는 것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규모면에서 폭스바겐 그룹과 더 비슷하고, 특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라면서, 불과 15년 전만 해도 현대와 기아는 값싼 차량 제조 기업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이미지 변화를 보였는데, 이런 큰 변화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독일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가 있었다면서, 약 8년 전 피터 슈라이어가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의 총괄 디자인을 맡게 된 후 현대차 그룹이 유럽의 취향을 충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도요타와 큰 차이점이 발생한 부분이라면서, 일본은 최신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유럽에서 자리 잡는데도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인데요. 또한 현대 기아차가 매력적인 것은 시각적인 부분만은 아니라는 기사는 품질 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폭스바겐의 회장이 현대의 i30의 내부를 체크하다가 차량의 품질에 깜짝 놀란 유명한 일화가 공개된 바 있었던 것처럼, 폭스바겐은 현대를 심각한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와 기아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도 좋은 위치를 잡고 있으며, 충전 시간에 있어서도 아이오닉이 폭스바겐의 ID4에게 승리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아 EV6 역시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주도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현대는 LG, SK, 삼성 등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들과 같은 한국 기업이라는 이점이 있고, 이미 LG와 SK와는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기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정적이라면서, 중국 기업들이 접근하고 있고 폭스바겐의 혁신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현대와 기아차는 한국의 고도의 지능적 연구 및 경제 전략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현대 기아차가 폭스바겐, 테슬라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 내연기관 차량 시장의 질서를 이끌어온 국가들과 한 세기도 걸리지 않아 엄청난 격차를 좁힌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물론 국내 소비자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냉혹한 평가가 합당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엄격한 자세를 유지해야겠으나, 사실 요즘 현대와 기아차의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기능들을 보고 있자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저 수입 브랜드들의 카피캣이라고 조롱받던 디자인은 이제 현대와 기아차를 오히려 해외 브랜드들이 따라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다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 기아차가 과거 국제적으로 저렴한 차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세계 선두에 있는 기업들과 비벼볼 만한 실력을 가지기 시작했음이 체감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